오늘은 드디어 대구에 직접 가서 가져온 뭉티기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여러분들께 대구 뭉티기 맛집 추천을 부탁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집들을 지도에 쫙 적어놓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고심에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 선택한 식당은 바로 영천육회 시지점입니다. 왜냐면은 추천 댓글 중에 대구 사람들만 아는 찐맛집 그리고 15년 단골이라는 말에 확 끌렸거든요. 그리고 후기를 봤는데 와, 진짜 이걸 보니까 안 가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대구로 달려가 보니 진짜 번화가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있는 평범한 상가들 사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이 자리에서만 17년 동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회와 뭉티기를 반반씩 주는 스페셜 중짜를 주문했고요. 바로 포장해서 오려다가 여기 밑반찬들이 또 오마카세처럼 계속 나온다는 댓글이 있어서 조금만 맛보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본으로 푸짐하게 주시는 탕국도 담백하니 맛있고요. 신선하고 잘 손질된 간, 천엽부터 해서 뭐 문어 초무침도 먹고 닭똥집구이도 주셔서 요것도 먹고 뭐 삶은 허파랑 간도 먹으면서 이 밑반찬들을 먹다 보니까 뭘 먹어도 술안주 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육회와 뭉티기를 딱 먹으려고 봤는데 사진으로 봤던 그 비주얼 그대로네요. 그래서 육회도 먹고 뭉티기도 맛보다 보니까 아니 진짜 맛만 보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중짜를 포장해서 다시 청주로 왔습니다. 청주에 와서 먹으면 뭐가 좋냐? 바로 소주와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대구에서는 운전해야 돼서 맨입으로만 먹었거든요. 너무 설레네요. 대구에서 포장해온 뭉티기는 과연 어떤 맛일지.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간 먼저. 이거 뭐 바로 가야 되겠다. 짠! 저는 간은 생으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등골이 어떤 맛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얘 자체로는 어떠한 그 맛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짭짤한 소금과 고소한 참기름에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그 맛이 나면서 식감이 딱 적당히 잘 익은 망고 같은 그런 느낌? 조금은 흐물흐물하면서 뭔가 덩어리 느낌이 살짝 이렇게 나면서 씹으면 그게 이렇게 촥촥 없어지거든요. 저는 맛있네요. 짠! 야, 근데 이거를, 야, 이, 같이 한 잔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먹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야, 이 맛을, 짠!
여기 육회가 생육회인데 뭔가 익힌 불고기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로 되게 야들야들하면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짭짤하면서 그 불고기스러운 뭔가 감칠맛 이런 게 같이 쫙 어우러지는데 대파의 향과 마무리로 살짝 알싸한 그 마늘 맛이 딱 피니쉬를 쳐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짠. 자, 대망의 뭉티기 갑니다. 여기 양념장이 특이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뭉티기를 그래도 몇 번 먹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 뭉티기와 뭉티기의 양념장은 이런 맛이구나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건 뭐지? 이런 양념장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양념장이었어요. 양념장이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뭉티기 양념장은 고기 맛에 살짝 단맛, 살짝 매콤한 맛, 뭐 살짝 마늘과 고추의 향을 입혀줘서 하나의 요리 같은 느낌으로 완성을 해줬다면 얘는 단맛이 없어요. 그냥 약간 고추의 향, 마늘의 향, 그리고 살짝 그 고소한 약간의 기름진 느낌,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짭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기의 식감과 맛에다가 이러한 향만 깔끔하게 딱 추가를 해주는 느낌? 그래서 강렬하고 자극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오 이것도 되게 새롭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삼겹살 먹을 때 기존에 제가 먹었던 뭉티기들은 약간 쌈장에 찍어 먹는 느낌이라면 얘는 소금 간을 아주 살짝 한 삼겹살에 생마늘을 먹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엄청 부드러워. 간이 진짜 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국물도 술안주고 메추리알도 술안주고 다 술안주예요. 여기는 진짜 대구에 살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그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학교 입학하신 분들이 계시겠군요. 이제 술 많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 술은 기쁠 때만 마시는 거예요. 알았죠? 짠! 아이고 왜냐면은 그 술은 지금 느끼는 감정을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증폭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슬플 때 마시면 더 슬퍼, 기쁠 때 마시면 더 기뻐. 그러니까 기쁠 때 축배를 많이 드세요. 알았죠? 슬플 때는 이제 슬픔을 해소해야 되니까 운동하거나 자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하소연해도 되지. 알았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집들 있잖아요. 거기도 앞으로 차차 갈 테니까 혹시나 오늘 내가 추천한 집 안 갔네 하고 속상해 하시지 말고 댓글로 한 번 더 추천해 주세요. 근데 여기를 먹어보니까 과연 대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왕거미집은 또 어떨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또 다른 집들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왠지 이 양념장의 맛이 집집마다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너무 기대됩니다. 4월 달에 한번 또 갔다 올게요. 막달하시죠?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대구 뭉튀기를 그동안 대구가 아닌 다른 데서 계속 먹다가 처음으로 대구에서 포장을 해와서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대구에 가서 그 다양한 뭉튀기 맛집들을 방문하면서 좀 이렇게 뭉튀기를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떤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아주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